오늘은 간단 보양식 소개할게요. 둘째 아들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고기 구워준다 해서 맛있게 얻어먹었어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여름엔 남이 해준 밥이 보양식이죠. 밤새 놀고 해가 중천에 떠서 일어나더니 30분 안에 나가야 하는 친구가 있대요. 얼른 깻잎 따서 깻잎전 했어요. 자, 애들 삼계탕을 그냥 간단하게 해주려고요. 그대로 끓이기만 하면 돼서요. 너무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30분 안에 해서 먹으려니 마음이 바쁘네요. 삼계탕은 예로부터 최고의 보양식이죠. 지남쌤 삼계탕은 프리미엄 약병알이 웅추로 만들었어요. 속 성장시키지 않아서 살이 쫄깃하고 고소한 것이 특징이에요. 청양고추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1:1로 넣고 가루와 물의 비율도 1:1로 해주세요. 급하게 만드느라 반죽이 조금 되네요. 뚝딱 차렸지만 제대로 보양식이에요. 깻잎전도 여름 별미고요. 친구 어머님이 맛집 도넛을 보내주셔서 급 둘째 생일 파티 했어요.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사랑을 누르고 생일 축하한다. 알바 가야 하는 친구가 있어 아쉬웠어요. 아르바이트 돈 벌러 가는 이 멋진. 어떻게 너무 안 좋아. 자, 또 놀러 와. 안에 아빠 인삼이랑 맛있겠지? 예. 아, 아이들이 이 삼계탕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맛있어? 네. 쫄깃쫄깃하지? 그래. 국물도 아주 시원하네. 맛있어? 네. 네. 너무 맛있어요. 이쪽에서 봉다리라 가지고. 이거 먹어야 돼. 죽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요. 이 증정품을 준비했어요. 다 맛있게 먹자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국물에다가 삼계탕 안에도 찹쌀 넣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엑스트라로 더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우리 죽 왔어. 버섯이 힘들어. 버섯 느끼 끝나면 안 돼. 아, 지금 너무 맛있어. 맛있지? 저녁엔 오이 패밀리들이 오기로 했어요. 여행 다녀온 직후라 피곤하지만 식탁의 교제가 줄 큰 기쁨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남편이 백잎 구워주기로 해서 초간단으로 차리려고요. 식초를 중간중간 뿌리면 고기가 부드럽고 겉바삭 속촉촉 맛있는 백잎이 된답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진짜 차 한 잔. 이 바비큐가 6시간 후지한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하지만 이게 맛으로 다 소화하겠습니다. 네. 이거 다 아빠가 아, 뭐라고요? 음식 앞에서 다들 신났어요. 우리 쉬운 게 아니네. 오이 패밀리로 섬기며 느꼈던 감동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나눈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시작! 크리스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사오셔서 또 한 번 생일 노래 불러줬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나눈 시간은 언제나 큰 보양인 것 같아요. 하나 까만 것만 따야 돼. 요요.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이것 봐. 나 이거 쓸 거야. 완전 까만 것만 따. 이것 봐. 이거 진짜 커. 제일 큰 것 같아. 우와 맛있겠다. 이것도. 정성껏 키운 블루베리 따는 날이라 하랑이가 엄청 신나하면서도 진지하더라고요. 진짜 잘 익었어요.
우리 집 마당에 고양이 가족이 살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보양식은 숯불 장어구이예요. 보자. 우와. 장어구이는 매콤 양념장이 맛있더라고요. 장어 위에 얇게 채썬 생강 올려 먹으면 향긋해요. 갓 지은 솥밥은 보양의 기본이죠. 새콤한 초절임 반찬 몇 개 꺼냈어요. 칼집을 내줘야 오그라들지 않아요. 블루베리 딴 거 먹는 거야? 와, 와, 이것 봐. 엄마 엄지 손톱보다 더 커. 나 아직 조그만 거. 조그만 거 맛없다? 왜? 까만 게 맛있다? 네? 이거는? 맛있게 생겼다. 먹어봐. 맛있어? 응. 맛있어. 우리 하나이가 키워서 더 맛있지. 장어는 뒤집어가며 바싹 구워야 맛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다 구운 다음에요. 양념을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살짝만 한번 더 구우면 맛있게 되거든요. 장어는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이에요. 요즘은 손질해서 보내주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소스도 같이 보내주긴 하지만 집에서 만들어야 맛있죠. 우리 하나 금방 해줄게. 사랑이는 안 매운 거. 부드러워요? 엄청 먹어봐요. 부드럽지? 먹어봐요. 너무 맛있어서 막 눈물이 나지 이거 완전. 오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 뭐야? 장어. 난? 사랑이는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 매콤한 건데 한번 먹어볼까? 우리 용감한 아기는 김치도 먹을 수 있잖아. 어때? 안 돼. 어? 안 돼? 한번 먹어봐. 꿀이, 이 꿀이 부분에는 거의 없어. 바삭바삭해. 한 번만 먹어보자. 먹으래. 엄청 맛있을 것 같아. 꿀이 어때? 맛있다. 맛있지? 시원한 옐로티도 같이 먹으세요. 맛있지? 진짜 맛있지 않냐? 맛있네. 잘 먹었어. 야! 너 이러기냐 진짜. 먹어봐. 언제? 맛있지? 중고 형아가 너무 부러워하던데?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장어 엄청 좋아했잖아. 응, 하나를 키운 거야. 엄마, 응? 장어! 장어 또 줄까? 자, 꼬린! 나가십니다. 바삭바삭 꿀이. 너 단무지 좋아하니까 여기 새콤달콤 여기 싸먹어봐. 자, 돌돌 말아서 입에 쏙. 아유, 잘 먹나. 어때? 맛있어. 맛있어? 안 매워. 안 매워? 애기야 용감한데? 장어 줘. 이렇게 너무 맛있어. 단무지도. 단무지에다가 내가 밥 조금 넣고. 사랑이가 삼계탕 너무 맛있다고 또 먹고 싶다고. 우와, 여보 애기 이거 그냥 매운 거 줘도 되겠는데? 너무 잘 먹어. 아우, 우리 애기가 장어 제일 잘 먹는다. 애기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우와. 아유. 자, 이렇게 생강을 좀 넣고,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도 넣고. 맛있다. 요즘 왜 이렇게 덥나요? 이렇게 더운 날은 보리굴비랑 말차죠. 불 앞에 있으면 더우니까 오븐에 구울게요. 방아잎 빈데 밭에서 금방 땄어요. 장독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부쳐도 향긋하게 맛있더라고요.
1대 정도 이렇게 흐를 정도로 되기면 되고요. 그냥 야채를 잠길 정도면 돼요. 청양고추도 다져서 넣어주시면 매콤하게 맛있어요. 웬만하면 불 앞에 안 서 있으려고 했는데 강화 부침 데는 못 참죠. 내장 부치는 건 일도 아니고요. 보리굴비가 있으니 금방 상이 묵직해지네요. 얼려놓은 방건씨도 꺼냈어요. 저한테 일본에서 늘 이 말차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 가르쳐줘서 고맙다고요. 제가 너무 감동이 맨날 되는데 제가 진짜 말차를 좋아하거든요. 이 말차 진짜 맛있더라고요. 80도의 물이 제일 맛있어요. 말차는 찰 그대로 먹는 거라 영양소도 풍부해요. 보리굴비랑 먹을 때는 식혀서 먹어요. 갓 지은 밥이랑 보리굴비, 말차 너무 맛있는 조합이에요. 굴비 맛있다. 말차 맛있지? 에어컨 아래 조용한 밥상 힐링 그 자체네요. 뉴스에서 왔어? 굴비 너무 맛있다고 계속 자기가 물줘놓은 기가 다르다. 원래 굴비를 안 먹는다고 울었는데 그랬나? 여름에는 간단하게 보양하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사랑해요.